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상승 흐름을 이어가나 기대했던 코스피가 오늘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좀 약세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끝이 나야 할 텐데요. 다만 오늘 건설 기계, 정유주 같은 경기 민감주 떠오르고요. 또 중국 소비주도 강하게 떠오르는 시장입니다. 오늘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술주들이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돈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주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술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할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이 기술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고평가하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일 수 있고, 대신 이제 돈이 부족할수록 우리가 이런 기술주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12월 달에 추가적인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부호를 계속적으로 현재 시장은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또다시 한 번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요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유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WTI 유가가 90달러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유가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이런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쓴다는 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써버린다면 결국 또 돈에 대한 흐름 자체, 통화량을 억제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는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FOMC 회의를 좀 지켜보자라는 거, 그리고 그 FOMC를 통해서 발표가 될 수 있는 점도표를 한번 보자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한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한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국은 유가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그럼 FOMC 전까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좀 당분간은 지속되겠어요? 오늘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하락폭이 조금 과한 하락폭이 좀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 또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일일비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개별주 양상에 대한 등락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우디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습니다. 한 3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우디와 한국 3단 설립에 사우디가 전액 지원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내일 국토부에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MOU를 체결한다는 뉴스 나왔고, 또 다음 달 한국 10대 그룹 총수가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 정말 이슈가 많은데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이 사우디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오늘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를 거듭 붙이는 것은 사우디 내 한국에 대한 산업 단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자체를 사우디에서 전액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고,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라는 것이 사실 주요 주제는 아닙니다. 이 네옴시티는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사우디 안에서. 그래서 그 2030 프로젝트, 비전 프로젝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것이 결국 2030년도까지 사우디는 상당한 변모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난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우선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모아데이터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로 인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은 바로 낙폭과대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낙폭과대 이후에 지금 바닥권역부터 강하게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돼서 종목군들의 주요 특징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군에 대한 이슈보다는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오르는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한 번 더 보신 다음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그에 따른 지원책에 대해서 함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효성중공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선에 대한 돌파를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일진전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는 조금 더 가벼운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에 대한 양상을 펼치면서 저희가 추천주의였기도 한데, 이 기업이 현재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이런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왜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되느냐 하면, 결국 이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더블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거죠. 해외에 대한 부분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은 또 재금 관련된 이슈도 또 포함될 수 있고, 국내에서는 또 한전의 가격적인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슈가 함께 엮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원래는 경기 방어주적인 역할을 상당 부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중소형 장기만 더 보신 다음에 S코넥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코넥이 오늘에 대한 상승은 좀 의미를 붙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아, 사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일정은 아닙니다만, 네, 저는 좀 신나는 일정입니다. 추석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또 중국의 중추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관련한 뭐 관광산업 쪽 또 오늘 강세라고요. 중국이 항상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많은 관광객들 유입되는 시기가 바로 이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유입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특히 좀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간의 국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조금 소원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도 소원하지만 중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일본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소원하거든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부분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훨씬 더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으로 좀 더 반사적인 이익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시장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호캉스 및 여행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현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 롯데 관광 개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관광 개발 보면 오늘 바닥권역부터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세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하나투어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가 대단히 지금 현재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현재는 이제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세를 지금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이 돼줘야지만 우리가 좀 더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과정이라 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정보 있다면 롯데 관광개발 정도 한번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화장품주도 강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입국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출국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여행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출국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관련한 부분 자체,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슈는 사실 입국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에 대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화장품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통계 수치로만 따진다면 중국 내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순위 10위권 안에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세 군데가 들어갑니다. 하나가 이제 에이블 CNC, 하나가 LG 생활건강,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아모레퍼시픽인데, 이 세 가지 기업들이 7위, 8위, 9위 정도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 오늘 조금
약보합에 대한 움직임 또는 이제 일부 하락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신에 개별주 안에서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그루드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슈에 의해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붙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국 화장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등락이 거듭되다가 현재는 이제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조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추천을 했던 기업은 이제 클리오입니다. 9월 4일에 네.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18%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뭐 클리오가 이 주요 타겟층이 20대와 30대라고 했죠.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도 20, 30대에 대한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층이기 때문에 현재 이 클리오만의 특별한 그 뭐랄까 매출처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좀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수급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DIT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또 강세더라고요. 네, 이 DIT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발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6기 기술혁신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 극대화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라 보고 신고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동물의약품 관련 들고 오셨다고요? 추석 특집인가요? 원래 이제 그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항상 조류독감, 구제역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면 또 동물의약품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제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손가락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V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 발굽처럼 중간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은 다 이 구제역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V자로 만들어서 보면 아 이것은 다 구제역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조류독감은 이제 철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조류독감이죠. 그래서 조류독감은 정확하게 보면 10월 말에 11월 정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조류독감입니다. 오늘 또 구제역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이 CTC 바이오를 좀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 CTC 바이오가 조금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방송 자료를 11시 반 정도에 끝내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미 조금 기업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CTC 바이오는 사람의 인체 의약품과 동물 의약품 매출이 절반 정도씩 됩니다. 대신에 현재는 적대적 M&A 이슈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이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협회 관련된 임상 학회가 우리가 10월 달에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에 대한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월봉을 반드시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13,000 잡으면 현재 13,00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16,000원 밴드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대신에 손절 가격은 하단에 대한 11,000원대, 11,000원대로 수정하겠습니다. 16,000원 목표가는 손절가를 11,000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CTC 바이오입니다. 1차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